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2023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. 날씨는 흐리네요. 오늘 홍겸의 농원농부는 자두밭에 석회 포도액을 살포를 했습니다. 이렇게 안전장구를 갖추고 SS기로 석회 포도액 살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거반도 복숭아 3년생 그 화분묘를 심어 넣는데요. 그 동계방귀용 싸개를 이제 벗기다 보니까 밑그루에는 예 나무 음목에 아마 벌레 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체 제조한 유황 합재와 자담 오이를 섞어서 붓으로 발라줬습니다. 이렇게 발라줬는데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농원 옆 동산에 진달래가 화사하게 피었습니다. 저 진달래를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는 탄 밥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. 아마 아버님이 어릴 때 삼촌하고 마을 앞산에 저희 논이 있었는데 그논 주변에 진달래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창꽃이라 하죠. 창꽃을 한아름 꺾어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집에 불이 나서 곳간에 있는 그 양식들이 다 탔답니다. 그래서 시골에서는 좀그 양식이 광에다 넣어놓은 부분들이 타더라도 다른 식량을 할게 없으니까 그것으로 밥을 해먹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탄 밥은 정말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싫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진달래를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. 여기 보니까 여기 만천화 나무인데요. 만천화 나무도 가지가 그 분주되는 쪽에 이제 이런 쪽에 그 황을 좀 칠해줬습니다. 이것은 만천화 상태인데요. 지금 이제 꽃 망울이 맺혀서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. 보니까 이것은 살구나무인데 일반 살구는 아닌 것 같고 알이 좀큰 그런 나무인데요. 이 나무를 심은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나무를 보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. 함께하자 해서 했었는데 그 대장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제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. 꽃은 탐스럽게 잘 피었죠.
이게 이제 그반도 복숭아 나무 둥치에 한 그루가 요달리 그 해충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토양 살충제나 이런 부분들을 뿌리지 않아서 충해를 받는 것 같은데, 이것도 역시 유황 합질을 자다모일과 섞어서 이렇게 도포를 해놨습니다. 모이죠, 모이가.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네요. 현재 농원 일기랄까,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